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상식과 양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합리적 추론을 즐겨 활용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도 그 원인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현재 상태는 이럴 것이다.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과 또 내다보기가 대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합리적 추론에 속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예상한 바는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을 다루는, 검찰을 공격하는 일을 보면은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미루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무도한 방법, 무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이런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훗날의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면은 이성적인 사람 같으면 좀처럼 할수 없는 무리한 일들이 계속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 자르기, 수사팀 완전히 해체해버리기, 중간 간부 목 날리기, 검찰 고위 간부 목 날리기, 이런 일들이 그냥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편법을 동원하는 것도 예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해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등 13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시켜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너희는 그냥 수사하지 말라. 1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통상 40일 정도의 입법 예고 기간도 생략하고 국무회의에 그냥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직제 개편안의 목적은 정권 수사팀을 해체하는 겁니다. 직제 개편안을 서두는 것도 필수 보직 기간 1년, 자기들이 정한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한 겁니다. 곧 있을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또그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수사팀 해체입니다. 모든 검찰 개혁은 수사팀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그런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것도 다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수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음 질문은 합리적 추론의 활용입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수사팀을 해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을 날려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인가? 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무리수들을 강행하는 것일까? 누군가 무리수에 따른 큰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뭔가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 동기와 이유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밀어붙일까? 질문 던질 수밖에 없죠. 저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뭘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자동적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합리적 추론입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면은 뭔가가 있을 거란 이야기, 뭔가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가 뭐냐 이야기죠. 제가 합리적 추론을 동원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은폐해야 할그 무엇, 그러니까 파묻어버려야 할그 무엇, 세상 사람들로부터 숨겨야 될그 무엇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것까지 알려지면 큰일이 난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과 절박감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검찰총장을 묶고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검찰이 계속해서 비리 수사를 진행한다면 정권 재창출이 실패할지 모른다. 정권 재창출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공포감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무슨 뭐 민주적 통제권 다 말장난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숨겨야 된다 이야기죠. 조국, 윤건영, 백원우, 김경수, 청경덕, 친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죠. 그걸 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검찰의 칼날이 가해지는 그런 부분을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 판단과 국내 주요 일간지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도대체 지연재가 얼마나 많길래 검찰총장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서 팔다리를 꽁꽁 묶기까지 하나? 정권의 안면몰수 폭주가 끝이 없다. 같은 날 중앙일보의 칼럼입니다. 수사 칼날이 조국에 이어 김경수, 윤건영, 백은호, 청경득까지 파고들자
검찰개혁안 이름으로 윤석열 라인을 대놓고 확산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을 전혀 부끄럼없이 해버린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1월 23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 수사팀 해체 여론조사 1시간 지난 7시 무렵에 참가자는 1만 명입니다. 99%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미애의 검찰에 대한 초강경책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방어적 노력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들이 저렇게 서둘러서 초강경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검찰을 와해 직전까지 내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덮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9%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